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뒤돌려치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뒤돌리기를 접할 때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얇게 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껍게 해결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이 희한하게 생긴 배치는 얇은 두께로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무조건 두꺼운 두께로 공략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치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괜찮아 보이신다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사용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떤 모양의 배치인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간단한지 저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시타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상당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배치는 이렇게 일접구가 쿠션하고 굉장히 가까운 뒤돌려치기 배치입니다. 코너로도 올 줄 알아야겠고요. 이렇게 짧게 만들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쿠션과 일접구가 가까운 이 배치를 영상 주제로 잡았냐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두께를 여러 가지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얇은 두께로 해결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얇은 두께로 쳐서 뒤돌리기를 해결했잖아요. 비슷한 배치를 다시 놔둘게요. 아까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두꺼운 두께로도 해결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도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접구가 이렇게 쿠션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얇은 두께로 치게 되면 무조건 키스가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키스가 나도 득점이 될 확률이 높긴 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배치가 있을 때 키스가 안 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지금 키스 났잖아요. 그래도 높은 확률로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죄송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수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실수로 얇게 쳤는데 키스가 나서 득점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또 키스 났죠? 좀 이렇게 키스 나면 이제 재수로 안 맞는 거. 키스가 한 번만 나면은 득점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키스 났거든요. 득점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기 싫고 재수로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알고 쳐야 되잖아요. 요렇게 있을 때 키스를 빼고 먹으려면 무조건 두꺼운 두께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구의 범위는 여기 이렇게 한 칸 안쪽에 있을 때 이렇게 반 칸, 한 칸, 반 칸, 한 칸 이렇게 안쪽에 있을 때 키스를 빼면서 배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너 쪽으로 오고 싶어요. 그러면 절반 두께 1시 반 방향 3팁, 대각선 방향 3팁을 주시면 됩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득점을 하려면 이런 라인으로 가야 돼요. 그럼 1접구는 이 라인으로 가야지 키스가 무조건 빠진단 말이에요. 이 범위로 보내야 되는데 수구가 이 범위에 있을 때 절반 두께를 맞추면 1접구가 이 범위로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자주 만나는 배치예요. 이렇게 생긴 배치가 만나면 절반 두께로 치면 키스가 잘 빠지는구나. 그때 내 공이 코너로 오려면 1시 반 방향 3팁을 주면 되는구나. 그리고 속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반 두께를 노리시고요. 1시 반 방향 3팁으로 이렇게 치면은 자동으로 키스가 빠지면서 내 공이 코너 쪽으로 잘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있을 때 한 칸 짧게 치고 싶어요. 한 칸 짧게 치고 싶으시다면 그대로 절반 두께를 노리세요. 그 상태에서 1시 반 방향 2팁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1시 반 방향 3팁을 좀 세게 쳐도 득점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타격으로 튕겨놔서 공을 짧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완전 감각적인 공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세게 칠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각적인 공인데 이렇게 있을 때 힘 배합을 코너로 왔을 때랑 비슷하게 가져가려면 절반 두께를 노리고 1시 반 방향 2팁을 딱 줘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코너로 칠 때랑 비슷한 힘 배합으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배치가 있을 때 두 칸 짧게 치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절반 두께 1시 반 방향 원팁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요게 마스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요렇게 일적구가 한칸 올라갔을 때 레시피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일적구가 여기 있을 때랑, 그러면 수구가 요렇게 때렸잖아요, 일적구를. 이번에 일적구를 이렇게 때리죠? 그러면은 같은 절반 두께를 맞췄을 때, 요렇게 절반을 때리는 것보다 요렇게 절반을 때릴 때더잘 밀리겠죠? 더잘 밀리니까 여기서 요렇게 날아가던 애가 요렇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더잘 밀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반 두께에 1시 반 방향 3팁을 쳐주시면 키스도 빠지고 배치도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배치 해결되죠. 그러면 이것도 해결이 된다는 뜻이죠? 1시 반 방향 2팁. 그리고 절반 두께에만 집중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배치가 또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원팁 주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가운데보다 일적구가 한칸더 내려왔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수구가 똑같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절반을 때리는 것보다 여기서 절반을 때리는 게 조금 덜 밀리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만큼 꺾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만큼 꺾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더 꺾인다는 겁니다. 덜 밀리니까. 2시 반 방향, 3T, 절반 두께. 이렇게 치면은 자동으로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일적구는 아예 수구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다. 자동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2팁 주시고 절반 두께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무조건 한칸 짧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요런 거 1시 반 방향 원팁 절반 두께 요렇게 치면은 이쪽으로 잘 온다는 겁니다. 자, 이때 자, 이 신기한 공식이 적용이 되는 범위 일적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됩니다. 자, 똑같이 쳐볼게요. 절반 두께 1시 반 방향 3T 해가지고 이렇게 쳤어요. 지금 되게 키스가 가까스로 빠졌죠? 왜 가까스로 빠졌을까요? 일적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쪽을 넘어가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그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키스가 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선물. 정다은 샵에서 이번 추석에는 무슨 선물 드릴지 고민 말고 정다은 샵 상품을 선물하세요. 정다은 샵 순서 세트. 이라서 너무 비쌀 것 같죠? 총프로 특가 42,900원. 고정 댓글에서 링크 클릭 지금 바로 구매해보세요. 야매당구 총프로 채널 특가입니다. 자, 무조건 키스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까스로 뺄 수가 있다. 안전하게 뺄 수가 있다. 여기는 이제 가까스로 코너까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부드럽게 칠게요. 1시 반. 절반 두께까지 이렇게 쳤을 때 코너 쪽으로 가까스로 나오잖아요. 얘 밑으로 오면은 얘는 절반 두께에 1시 반 3팁 하면은 코너까지 뽑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때 혹은 요때 이렇게 범위가 벗어났을 때 초이스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구멍치기를 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위험하더라도 투쿠션의 위험이 있더라도 앞돌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투쿠션의 위험이 있지만 앞돌리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도 투쿠션으로 맞으면 너무 억울하지만 앞돌리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예전에 야매 난국풀이에서 말씀드렸던 두 바퀴 치시면 됩니다. 두 바퀴. 이렇게. 이러면은 투쿠션으로 맞을 확률이 줄어들죠. 그래서 오늘 이 범위 안에 이렇게 이쪽에 놔둬볼까요? 이렇게 제가 정해드린 범위 안에 1접구가 있고 수구가 이렇게 있을 때 2접구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있어도 똑같은 거겠죠? 이렇게 있어도 내가 이쪽으로 공을 오게 할 수 있잖아요. 투팁 주면 되죠? 절반의 투팁 하고서 이렇게 치면은 내가 이쪽으로 오는 걸 아니까 자유자재로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1접구가 쿠션에 가까이에 있을 때 두꺼운 두께로 뒤돌리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치니까 너무 편해서 실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2분의 1 두께가 보통 에러 마진이 좋다, 두께가 살짝 잘못 맞아도 확률이 굉장히 좋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2분의 1 두께의 대각선 당점을 사용해서 두꺼운 두께로 뒤돌려치기 해결하는 방법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